다양성에 대해서 봤고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죠. 생명 지켜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지킬 거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의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되는 거는 이 생물 다양성이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원래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파괴된 경우가 있지. 다양성이 줄어드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은 자연 재해에 의해서도 뭐는 감소할 수 있느냐? 생물 다양성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자연재해에서도 생물상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에 의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감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서식.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지.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건데 일단 먼저 서식지 파괴. 서식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이만한 교실을 쓰다가 교실 공간을 반으로 줄여버렸어. 그럼 공부하기도 쉬워요. 똑같은 인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힘드니까 몇 명 하고 뭐 그만두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면 그를 통해 생명체가 줄어들게 되더라. 그럼 이게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서식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자, 서식 면적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서식 면적. 그러니까 이제 복원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복원 면적. 원래대로 복원을 시켰을 때 그때 생물 수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100%가 되었을 때 이게 100%일 때는 생물 수도 이제 100%가 돼요. 근데 이게 얼마만 줄어도 10%만 감소해도 원래 면적에 10%만 감소해도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되면 자, 거의 얼마가 줄어드느냐 90만 되더라도 90% 거기다가 전체 면적이 원래 10%만 되더라도 이제 거의 한 50
10% 정도의 생명체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건 서식지가 줄수록 서식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생명체가 줄고 특히 이제 뭘로도 멸종으로도 다가갈 수가 있겠더라는 어떤 특정 종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50이 아니라 50이죠. 50% 젊으면 줄더라도 거의 생명 종수가 이제 한 줄어들어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라는 특히 이 최근에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이거는 뭐에 대한 고립이야 고립 생명체들이 고립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서식지가 있었어요 원래 생명체들이 사는 서식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들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다 뭘 뚫어버렸냐면 도로를 막 뚫어버렸어 도로를 막 건설을 해봤어 그러니까 원래 생명체들이 살던 면적은 이만큼 여기를 모두 다 차지하고 살았는데 중간에 돌을 뚫어버리니까 여기에만 서식을 하게 되겠지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걸 뚫어버리면서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뚫어버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기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어 파란 생명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랑이도 있어 이렇게 있어 뭐 빨강이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고 빨강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파랑이가 꼈는데 이쪽 파랑이가 안 들어와 그리고 여기 노랑이가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 안에서 이동이 돼야 하는데 생명체의 이동이 이동이 어렵다라는 물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진짜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진화의 조건 될 수 있습니다 격리 격리에서 진화의 조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뭐 몇 세대에 걸쳐서 뭐 격리 그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네.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서를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거북이나 핀치새가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왜 그래? 고립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진화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규모가 큰 경우 여기는 끼키해봤자 뭐 이렇게 블럭 하나하나 사이인데 이 안에서 뭐 몇 세대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동을 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 이 빨강이는 누구를 잡아먹고 사냐면 파랑이를 잡아먹고 살아 그렇다고 칩시다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라고 쳐봐 근데 여기는 피식해야 되는데 먹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멸종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동을 서로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가 될 수가 있어? 뭐도 가능하다 생명체의 멸종이 가능해져 버린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 멸종할 수가 있는 거지 또 억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이동하려고 해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에 빵 치고 이동 못하니까 뭐도 생길 수 있었지 억지로 이동하려다가 로드킬 당하다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지, 뭐 때문에 서식 단편화, 그러니까 각자의 고립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 단편화, 서로 고립, 잘라버리면서 교류가 안 되니까 생명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는 건, 포획이라는 건 잡는 건데, 잡으면 안 되는 것까지 잡는 게 불법 포획이에요. 남획은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게 남획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뭔가를 잡고 이런 거는 그 안에서 뭐가 있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생각을 해봐. 원래 초록색 생명체가, 초록 생명체는 이렇게 노랑이가 잡아먹게 되고, 노랑이는 누가 먹냐면 이렇게 빨강이가 먹는다고 해보죠. 뭐 이런 먹이사슬이 있다고 쳐봐. 근데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여기 들어가 얘를 다 잡아버렸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를 다 남획을 해버려. 얘가 남획을 해버려. 아까 우리 개구리가 없어졌던 사태같이. 어떻게 돼? 얘 개체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얘는 엄청나게 줄어들어버리겠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치? 얘가 사라져버려.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이바구 공원이나, 카이바구 공원의 사태나, 늑대를 다 쏴 죽여버리니까, 그런 상황들. 다 잡아버리는 거지. 이러면서 생태의 평형 유지가 어떻게 된다? 안 되더라. 생태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불법 포획, 남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냐면, 보통 가을 되면 어디가? 산에 가요. 가을 산에. 보통 이제 봄이나, 가을에 등산을 갑니다. 등산 가서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게 하나가 있지. 뭐 해요? 등산 가서 해온 게 뭐야? 나물 채취. 나물을 채취한다던가. 그 다음 도토리. 그거 알아요? 산에 올라가면 배낭 있잖아. 관리인들이 그 배낭 검사해요. 왜 그래? 나무를 다 뜯어 도토리 다 집어와. 우리야 신기해서 도토리 하나씩 집어오는 거지. 이거 도토리 뭐예요? 다람쥐 겨울 식량이야. 겨울 식량. 묵 하나 써먹겠다고 도토리 다 집어옵니다. 그런데 다람쥐 뒤지는 거야. 다람쥐 뉴뉴. 그렇게 되는 거 같아. 다람쥐 뉴뉴. 배고파서 뉴뉴 탄다고. 뉴뉴 슬퍼지지. 이런 거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고기잡이 어선들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그 그물에 규격이 있어. 그물 규격이 있고, 또 뭘 하냐면 금어기라 그래가지고 잡으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 이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겨울철에 막 산란기에 있는 얘를 잡아버리면 잡혀가. 이러한 걸 해서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깨버리지. 중국 어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서 불법 어업을 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그물 규격을 엄청 촘촘한 걸 씁니다. 치어까지 다 쓸어가 버려. 치어까지 쓸어가 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 포획 및 남획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외래 생물에 외래 생물의 유입인데 대체적으로 생명체는 자기 서식지를 잘 떠나지 못합니다. 이동 수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에 의해서 개구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막 이렇게 바람 타고 가다가 뭐 수천 킬로 떨어지는 거 훅 떨어지기도 하지. 이런 경우는 외래 생물 유입이 가능한데 이건 자연적으로 희박한 경우고 인간에 의해서 외래 생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라던가 아니면 뉴트리아 혹은 뭐 붉은 귀 거북 뭐 베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외래 생물들인데 원래 손님들인데 우리나라의 터를 잡고 그냥 생태계를 다 마비를 시키고 있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황소개구리는 애초에 들어온 게 뭘로 들어왔어요? 얘는 원래 식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식용.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뉴트리아도 원래는 뭘로? 얘도 식용입니다. 뉴트리아가 뭔가 아니고 왕쥐 있어. 이 겁나 큰 쥐. 쥐야 쥐. 왕쥐 정도로 설치류인데 붉은 거북은 뭘로? 관상용으로 들여왔지. 애완용. 베스나 블루길 이건 낚시꾼의 손맛을 위해서 뭐 하려고 왔냐면 낚시하려고 들여온 거야. 베스나 블루길은 손맛을 좀 느끼려고. 근데 이것들이 자연계로 퍼져가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뭘 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그렇게 교란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천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천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깨부수고 다니는 거지. 얘네들을 잡아먹을 만한 그러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일정량 조절이 되겠지. 근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개체수 조절이 안 돼.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죄다 먹고 삽니다.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개구리라서 뱀이 잡아먹은 것 같지만 오히려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마한 새도 황소개구리는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 무시무시하는 거지. 뉴트리아는 일단 덩치가 큰 쥐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막 수풀을 다 갉아먹어버려. 다 갈아버려. 그러니까 호수로 그냥 마비를 시키고. 붉은 거북은 얘랑 생태적 지위가 좀 비슷한 게 뭐 자라나 남생이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 것도 좀 힘이 세. 걔네들은 좀 순둥순둥한 애들인데 붉은 거북은 이게 좀 손톱도 날카로워가지고 발톱이 날카로워가지고 막 그 가는 물고기들 막 다 잡아먹어버려. 긁어버려. 이 정도로. 포악한. 어릴 때 시장 가보면 붉은 거북이 조그만한 거 팔았어요. 이렇게 그 빨간 대야에 넣어가지고 우리 애들 한시 키워봐요. 불교에서 방생한다 그런 거 사다가 이제 강이나 호수에 풀어준단 말이야. 그런 놈들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페이스북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 작년인가 피라냐가 어디 호수에 한번 세 마리 풀어줬다 그래가지고 호수물 다 빼가지고 피라냐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좀 들어오면 되게 위험하죠. 특히 피라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강과 호수에 이렇게 서식한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큰 문제가 되겠지. 강에 놀러 갔어. 아 물놀이야. 퐁당했는데 갑자기 물고기떼가 막 달려들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공포스럽지 않아?
공포스럽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나는 빠뜨리고 너는 빠지겠지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무슨 문제? 환경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일단 환경 오염에 의해서 개체 수가 일단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상위 영역 단계로 갈수록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생물 농축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생물 농축이 더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금속에 중독돼가지고 뭐 기형 생명체가 태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또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유들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여러 뭐가 필요해요?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대책. 이걸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잖아. 그치?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서식을 파괴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서식지를 어떻게 한다? 보전해줘라. 서식지를 보전해줘.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구역을 지정하던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호구역 지정하거나 혹은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니까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뭘 합니까? 생태 통로를 설치합니다.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거는 서식지 단편화를 서식지 단편화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터널이나 도로를 만들 때 얘가 지금 단편화가 되어 있었잖아. 여기에 뭘 하냐면 이렇게 생태 통로 다리를 이렇게 놔주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띡! 그냥 길만 딱 뚫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성을 시켜줘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천장에다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서식 단편화. 잘 꾸며줘. 책에는 그런 거 나와있죠. 풀숲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식 단편화를 줄여줄 수 있는. 로드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이런 것들 나무채치 맞고 이런 채취나 채취 같은 건 못하게끔 막고 그 다음에 생물보호를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외래생물 외래생물 도입에 대한 관리와 규제 철저하게 시스템상에서 뭔가를 도입할 때 도입 전에 이제 사전에 검증 작업을 하고 검증 작업을 펼쳐줘야지. 그래야 생태의 교란을 막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그럼 이제 또 뭐 해야겠어?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개체가 줄어든 멸종 위기종을 보호 및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식물원이라거나, 식물원을 통해서 여기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식물들을 넣어놓는다던가, 뭐 생태원, 이런 거 만든다던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게 이제 종자연. 종자은행도 여기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종자은행이 뭔지 혹시 들어봤어요? 자, 종자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자, 식물 종자를 씨앗을 보관해요. 식물 종자를 보관을 해다가, 이거는 이제 유전적 구성이 이제 다양한 이런 식물들을 보호하게 되는 수단이에요. 식물 자체를 보호하기 어려우면 그 종자를 보관을 해다가 나중에 식물이 멸종해서 이걸 다시 심어서 배양을 하면 그 식물을 다시 만들 수 있겠죠? 그러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종자은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외국은 굉장히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관련 법을 제정하는 거지. 동식물 보호 법안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는 뭐냐? 발전과 환경이 어우러진 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발전만 막 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보호하면서 발전도 이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자연형 하천 복원.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하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맞게, 자연 환경에 맞게. 근데 이제 이게 자연 하천 같은 경우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주변 주민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물난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거든. 우리 4대강 있잖아요. 4대강 같은 경우는 그 강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쫙 그냥 틀을 만들어서 쫙 깔아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니었죠. 생태계가 좀 이제 많이 좀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시멘트를 부수고 원래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이 범람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주민들 협조가 필요하고, 대신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생태도시라는 게, 생태도시.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는 거. 생태도시.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건 뭐가 있냐면, 도시 숲이라고, 혹은 옥상 정원이라고,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존재이 있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인데. 개발 및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화석연료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태양광 주택. 태양광 주택이라던가,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뭐 발전, 예를 들면 뭐 풍력이라거나, 풍력이나 조력이라거나, 지열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생태도시, 옥상정, 옥상녹화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주는 거지. 탄소를 줄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발전과 환경 보호를 병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뭐가 보존될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은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내용들이 아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어디 놀러 간 거, 산이나 바다 놀러 간 거 좋아해요? 산은 좋아해요. 바다는 좋아합니까? 가면 우리가 꼭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 기념품으로 뭐 하나씩 들고 오죠. 이거 귀여운데 이렇게 들고 오죠. 솔직히 나도 어릴 때는 갯벌에서 놀러 가면 개 막 잡아오고 그랬거든. 나야 몇 마리 잡아오는 거지만 갯벌 놀러 간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두세 마리씩만 잡아와도 몇천 마리 몇만 마리 개가 사라져버려. 이게 진짜 생태계 파괴인 거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게 이런 생태계의 파괴를, 생태계 교란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진짜 딱 그 말 있잖아. 눈으로만 보세요. 눈만 보고 마음에 담으라고. 이게 손에 담으면 안 돼. 주머니에 담고 막 가방에 담으면 안 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야지. 이걸 이제 주머니에 담는 순간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지.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굳이 그 산에 가서 몇 개 집어오는 거 가지고 벌금을 매길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야 몇 개이지만 이게 산에 막 한두 명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인데 진짜 더불어 사는 게 좋겠죠. 그치? 함께 살아가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고했어요. 기나긴 시간.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네요. 시험. 시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향해 좀만 더 힘냅시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 또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